스캐포딩은 자신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일찌감치 활용한 이들도 있습니다. 바로 김정주, 이재용, 김범수, 송재경, 이혜진. 현재 한국 IT 산업을 이끌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놀라운 점은 모두 86학번이라는 사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들을 86학번 천재들 혹은 86학번 괴물들이라고 부릅니다. 33년 전 서울대 86학번 동문으로 만난 김범수, 이혜진, 김정주 그리고 송재경. 정주랑은 이제 뭐 86년도에 학교 같이 다닐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뭐 맨날 같이 붙어 다녔고요. 뭔가 해보자라는 얘기는 늘 이렇게 장난 삼아 뭐 농담 삼아 늘 했었는데 두 사람은 국내 굴지의 게임 회사를 창업했고 각각의 대형 포털 사이트를 창립한 이혜진, 이재용은 같은 동네 출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소프트웨어만으로 회사를 만들어서 성공을 하셔서 대부분의 이제 다른 나라를 구글이다 장악을 했는데 우리나라만 그래도 네이버가 버티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 게임 회사가 따로 있는 거고 우리나라의 어떤 메신저 회사가 따로 있는 거죠. 즐거움은 끝이 없다. TVN.